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오늘도 역시 구독자 레슨입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고민을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는 그런 영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 채널 골프 매직 TV의 저는 권혁태 프로입니다. 자, 그럼 구독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차 골린이라고 합니다. 3년차 골린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독자 레슨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죠? 제가 치키닝 교정이 안 돼가지고 레슨을 많이 받았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 치키닝 교정을 언제부터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1년. 1년 전부터요? 네. 1년 전부터 교정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교정이 잘 안 됐어요? 네. 이런. 네. 프로님 레슨 보니까 뭐 치키닝 교정, 오. 시그니처 뭐 이렇게 나와 있길래. 또 제 시그니처 레슨이 또 치키닝 교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서 신청을 하셨어요? 네. 오, 그렇구나. 3년차 골린, 3년차인데 골린이세요? 사실 치키닝은요, 한 번에 교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필드는 자주 나가시나요?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세요? 한 번에서 두 번? 오, 진짜 자주, 진짜 자주 나가시는데? 그래서 네. 요즘 핸디캡은 어떻게 되시나요? 영원한 백순입니다. 아, 영원한 골린이가 맞네요. 그러면은 7번 아이언 비거리는 어느 정도? 120이요. 치키닝이 나오는데 120이라고요? 굴러가는 게 120이겠죠. 네. 보통 보면 캐리거리들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아마 보통 캐리거리는 아마 제 생각은 아마 치는 건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아, 보통 한 7, 80 정도 아마 나올 거고 굴러가는 것까지 120이라고 하는데 봐야 알아요. 네. 아마 캐리거리가 오늘 몇 미터까지 또 늘어날 수 있을지 그것까지 한번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자세를 먼저 볼게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캐리거리 88 애프터 자세를 먼저 볼 건데요. 어? 어드레스는 나쁘지가 않아요. 어드레스는 지금 좋아요. 백스윙 보면은 잘 빠져요. 좋아요. 그리고 백스윙 올라오는 것도 괜찮고 탑에서 약간 넘어가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다운스윙 보면 잘 끌고 오고 지금 문제가 뭐였죠? 치킨윙이요. 치킨윙. 치킨윙. 바로 나오네요. 보통 치킨윙에 되시는 분들이 이 오른쪽 발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 정도 스윙을 했으면 오른쪽 발바닥이 보여야 되는데 중심이 어디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만 쳐요? 팔로만 쳐요. 그리고 여기서 아유 피니쉬도 제대로 안 잡히죠. 치키닝을 교정하면서 하이 피니쉬를 같이 교정하고 그리고 중심 이동이 제대로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제가 교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사실 구분 동작에서 다운스윙의 이해를 좀 먼저 시켜드릴 건데 백스윙은 좋기 때문에 백스윙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빼볼까요? 백 올라와서 그렇죠. 오,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을 구분 동작으로 먼저 잡아볼게요. 다운스윙 시작을 하죠. 네. 이때 오른발에 같이 떨어지게요. 그렇죠. 다시요. 붙이고요. 떼고요. 오케이. 붙이고요. 떼고요. 쭉. 네. 오른발 더 떨어주세요. 오케이. 거기서 상체 그대로 두고 팔만 그대로 쭉 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팔이 펴진 상태 그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발 다 돌아야 돼. 오케이. 그렇죠. 아예 다 끝으로 세워주시고 몸은 조금 더 앞으로 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요. 어떤 식으로 내려올 거냐. 손목이 먼저 그리고 팔 같이 그리고 피니쉬. 자, 잠시만요. 제가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세 어때요? 네. 아주 좋은 자세가 만들어지죠. 다시 한 번 더요. 자, 구분 동작 몇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등 펴고요. 그렇죠. 백 천천히요. 그렇죠. 다운스윙 하나. 발 같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둘, 팔 펴고요. 오케이. 그리고 셋, 같이 돌려요. 오케이. 그리고 손목.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구분 동작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분 동작을 통해서 몸의 기억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결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해요. 하지만 피니시까지 연결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피니시 연결을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펴고요. 오케이, 천천히 백 쭉. 그렇죠. 올라오셔서 오,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스윙 스톱. 오유 괜찮아요. 그리고 손목. 그렇죠. 이러면 지금 교정이 다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지금 팔에 올라가는 게 느껴지세요? 네.
오, 확실히 느껴져요? 아닌 표정인데? 잘 아니, 모르겠죠?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자, 그 느낌을 이제 계속 느껴주시면요. 한 번에 치킨이 교정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천천히 뺏겨서, 그렇죠. 그리고 스윙. 그리고 손목. 와, 중심 이동까지 다 되고 있어요. 근데 균형이 흔들리죠? 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쪽 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지금 못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흔들리는 거지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피니쉬를 계속 잡으면 잡을수록 균형을 잡힌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 자, 그럼 치킨잉이 교정됐는지 한번 볼까요?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불과 30분도 안 돼서 제가 교정을 해버렸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사실 뭐 백스윙은 제가 크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고요. 지금 보세요. 아이고, 보이죠? 팔꿈치가 접히고 오른발 발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과연 띠리리리리리리리. 와, 팔 어떻게 되나요? 팔 어떻게 돼요? 펴져요. 펴져요. 1년 동안 펴지지 않던 펼이 펴져요. 그리고 발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돼야 중심이 된 거고요. 제가 그 말 했나요? 허리 돌리라고? 골반 돌리라고?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제가 골반 돌리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골반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왜요? 이 발바닥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피니쉬도 보시면 아! 요거에서 지금 그렇죠. 사실은 손목이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꺾어져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피니쉬. 팔도 조금만 더 여기까지 내려와 주시면 피니쉬는 조금 더 잘 잡히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우선 팔 펴는 동작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동작이 지금 나온 거고요.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캐리 거리가 88m에서 103, 비거리가 달라진 점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레슨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받아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1년 동안 교정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잠깐 했는데 교정이 되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한 방에 사실 치킨이면 교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 레슨이라는 게 그래요. 레슨은 계속 지속적으로 막 교정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교정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슨은요, 여러분, 당일 교정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골프매직TV에 나오시면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뭐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가능하실까요?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네, 한번, 자,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